안녕하세요. 세상사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마구 할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체스용이라는 꼭지로 들어왔고요. 지금 저 동경올림픽이 한참인데, 많은 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여자 배구팀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메달과는 이미 상관이 없고 이미 너무나 고맙다. 저그 배구팀을 이끄는 김연경의 리더십, 저는 상당히 관심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 리더십이 에 대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그 범위가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미투로 시작돼서 서양에서 시작됐지만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미투가 활발히 진행됐죠. 기존의 이제 중년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적응이 좀 어려울 정도로. 그렇지만 그건 엄연한 큰 흐름이 됐고 지난 10년 사이 너무나 바뀌어서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만큼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자 대통령도 인기는 없었지만은 이미 한번 왔다 갔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예전 이제 근대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전 세계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만큼 여성 리더가 많이 생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독의 메르켈 총리, 전 유럽에 걸쳐서 존경을 받았죠. 지금 곧 은퇴할 예정이고, 뉴질랜드의 아단 총리가 있고, 대만에는 또 여자 총통이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미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양의 균형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항상 흐름이 있죠. 뭐 우리 60갑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흐름에 대한 것은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보다 더 빠릅니다. 직선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돌고 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구한말부터 우리 선후천 이야기를 많이 나왔죠. 그것도 시대상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천이 선후천의 이제 교체기이고 지금도 뭐그 중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다고 남녀의 균형이 맞는다. 모든 게 인간의 도리대로 흘러간다. 후춘이 되면은 지금 어긋나 있는 악귀가 딱 맞게 된다. 그래서 세상이 공평해진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서양과학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본다는 것은 예측과 시뮬레이션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이게 이제 어떤 유사과학화돼서 어떤 특정 집단들의 이해관계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그 스스로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힘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서양 과학에서 1900년이 넘어설면서부터 이제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형태로 해서 뭐 과학 문화에서 이미 그 자본주의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단지 우리한테까지 전달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가운데 이제 방해꾼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동양에서는 이제 기미와 조짐이라는 것으로 미래를 예측한다고 했고 옛날부터 그 제왕학이라고 불렸던 주역 같은 것도 배우는 이유가 기미와 조짐을 알기 위해서 이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뭐 공전, 좌전, 지축의 회전 뭐 빙하기 뭐 이런 것처럼 항상 어떤 사이클에서 물리적인 사이클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큰 지진이 100년마다 200년마다 한번 발생을 해왔는데 지금 그 터울을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일본 정부와 지진학자뿐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마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대형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양인 이제 공부들은 보면은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양이 단이 아니죠. 인간 세상에서 이런 사이클에 적용된다고 봤던 겁니다. 자, 마구 할멈 보시죠. 삼신할매, 마구 할매. 여기서 마구는 다 아시는 거고, 요즘은 뭐 동화책으로 해서 아기들도 다잘 알더라고요. 삼신이라는 것은 해와 달 별입니다. 해와 달 별은 이게 뭘 결정합니까? 요일과 특히 정확한 시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이죠. 자, 여기서 사주명리학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연월일시를 알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사주명리학에서. 그래서 삼신할매는 삼신이 그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때 어떤 아이가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특징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삼신보다는 할매라고 봅니다. 여자라는 거죠. 그 결정을 여자가 하는 겁니다. 아이를 점지하는 것을 여자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구도 할멈입니다. 마구는 거인입니다. 우리 이제 신화에서 묘사되기로는. 우리의 옛 이야기에 묘사되기로는. 섬을 들었다 놨다 하죠. 뭐 바위 같은 걸 옮기는 건 일도 아니고, 우리 터전을 만들어주는 여자입니다. 마구 할멈입니다. 친숙한 존재고, 괴팍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우리를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희생할 줄도 알고. 여자입니다. 마구 할멈. 마구 할멈은 단군의 흔적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도 있고, 못 느끼는 것도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래서 단군의 흔적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군 이전에 존재했, 단군 이전부터 존재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이제 사례를 보면은 지리산 산신령, 어머니의 산이죠.
남한 제1의 산입니다. 그 산의 산신령이 마구입니다. 예. 제주에 쓰는 마구 할멈이 성문할망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는 불려지고 있죠. 예.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석창순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남한에 소재한 마구라는 이름을 딴 가진 성들을 조사한 겁니다. 나열한 것이죠. 일단 12개 정도 취합이 됐는데 북한 지역까지 만약 연구를 넓힌다면 이것도 훨씬 많아지겠죠. 예, 그만큼 마구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가 살던 성, 마구성.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만은 마구성은 우리 한민족 원류에 있어서는 이상향입니다. 마구성과 같은 상태, 마구성과 같은 모습, 마구성에 살던 우리의 마음가짐, 그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아련하게 우리 DNA에 각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가지든, 기독교를 가지든, 아무것도 가지지 않든, 아니면 산에 가서 돌을 닦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DNA에 각인된 것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그 모습, 마구성에 살던 그 시절의 그 모습이거든요. 자, 위대한 인물이 나오면 이름을 자기 아이들로 후세에 남깁니다. 서양에 그런 예가 많죠. 성경에서 나온 게 많습니다. 그만큼 서양 역사에서는 성경에, 기독교에 컸다는 것이죠. 그 매튜, 마이클, 존, 앤드류, 안나, 뭐 데이비드, 제임스, 제이콥 이런 것들입니다. 동양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웅 이순신. 네, 형님 이름이 이요신입니다. 예. 요순 시대를 따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럼 마고는 과연 과거에 그렇게 우리 지금 나라에서도 마고가 대단한 할머니인데 그 마고가 혹시 서양 사람 이름 속에 남아있지 않을까? 예. 제가 이 동영상을 떠올렸던 것은, 기획 의도를 떠올렸던 것은 제가 일 때문에 미국에 체류하던 기간 동안 알고 지내던 미국 여자분의 이름이 마고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우리도 마고가 있는데. 예.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고의 어원을 찾아봤더니 자 먼저 보면은 미국 이름에서 서양 이름에서 마고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자 이름입니다. 남자 아닙니다. 여자 이름이고 마고 약간 옛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치자면 우리 옛날 여자 이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고 대신에 이거 마고를 좀 귀엽게 부르는 마가렛으로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탁 치실 겁니다. 아 마가렛 많이 들어보셨죠? 예, 공주 이름으로 많이 나오죠. 예. 그다음 이제 미국 노래에 가끔 옛 여자 주인공 이름으로 나오는 매기 있고 메간 같은 뜻입니다. 여자입니다. 이걸 사람 이름으로 남긴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구와 그 유래가 같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영어에서는 매기라고 돼 있고 이걸 복수형으로 치면 마구스인데 마태복음 성경의 마태복음에 나오면 동방박사가 세 사람 나옵니다. 그 예수의 탄생을 예감하고 따라온 사람들 이제 별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매기라고 불러요. 예. 거기서 마구가 나온 겁니다. 자, 동방에서 왔죠? 그래서 위키백과에 보니까 마고스가 뭐냐, 매기가 뭐냐, 동방계 제사장이다. 예. 그리고 그 MAG, 어근인 MAG가 매직, 마술, 매그니파이, 확대하다, 크게 한다, 매그넷, 신비한 금속. 매그니피센트, 웅장한 예. 제사장의 뜻이죠. 예. 동방의 제사장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동방박사가 성별이 뭐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일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동방에서 왔죠. 예. 우리 마고성은 중앙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예. 중앙아시아에서 저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중동이에요. 그죠? 그 산악 지역을 벗어나면. 자, 그래서 저는 이 마고와 우리의 마고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예.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 따온 이름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따왔다는 이름에 예에 들지 않아요, 마고는. 그런데 지금도 아이 이름을 지어주는 그 위대했던 여자죠. 그러니까. 네. 자, 우리나라 말에는 마고가 어떻게 남아있느냐? 이거는 저의 추측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말이고 연속극 같은 데서 진짜 자주 나오는 말인데도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천연두를 마마라고 불렀어요. 마마. 네, 저는 이 마마가 마고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절대적인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만 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 마마입니다. 네,
상감마마의 마마도 같죠. 인간 세상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 임금이죠. 그래서 그 다음 대감 만임이 있는데, 만임도 저는 마마에 축소된 형태라고 봐요. 마마는 극존칭이기 때문에 중존칭 정도로 내려앉은 것이 만임이라고 봅니다. 마고 님이죠. 그런 뜻으로 보고요. 우리가 옛날에 단군이 지금 단골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몇몇 지방 방언에서 단골이라는 단어는 아주 많습니다. 단골이 단군골이지 단군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옛날에는 단군이 무당이었다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흔적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되는 단군, 우리 삼국유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신화로 다가왔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역사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죠? 단군이 그냥 임금이었구나. 태종. 태종 단군. 태종 단군은 아니겠지만은 그 임금의 보통 명사였구나. 그래서 한단고기가 그 부분에서 저는 되게 관심을 끌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단군들을 나열했으니까요. 그런 정보는 한단고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여러 가지 그게 이제 구술되고 다시 이제 베껴 쓰고 하는 과정에서 현대 단어들이 들어갔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전통사학계에서는, 역사학계에서는 그것을 위스로 봐서 모든 것을 사료적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건 아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옮겨 쓰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알맹이를 찾으려고 해야지, 그거를 핑계로 해서 전체를 안 보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이상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걸 보기 싫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학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어쨌거나 앞으로 고조선의 역사화에 있어서 역사가 본격적으로 거론된다면은 한단고기의 역사서로서의 중요성이 훨씬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마고 할멈의 역사는 단군의 역사를 앞서요. 한단고기의 역사를 앞서갑니다. 자, 그럼 고조선의 역사가 정리가 되면은 그 위에 이빨을 맞춰줄, 아귀를 맞춰줄 것은 마고 할멈의 역사. 즉 그것을 다루는, 그 이야기를 다룬 책이 부도집니다. 신라의 그 눌주왕 시대에 박재상이라는 신하가 이전의 자료를 참고해서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책을 지었는데 관련해서 그 중에 책이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조선 말기까지만 해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이 전체가 다. 하지만 이제 부도지라는 책이 그 중에 한 것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남아 있고, 이것은 한단고기하고 서로 상보적인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잠깐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옛날 파미르 지역에 마고성이 있었고, 그 마고성은 마고가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고 할미죠. 그리고 고대에는 상당 부분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모계 사회였습니다. 여인국이죠, 여인국. 그리고 마고성은 우리의 민족의 이상향입니다. 항상 젖이 흐르는 곳이었죠. 사람들은 욕심이 없었고 하늘과 뜻이 같았습니다. 자, 마고가 남편이 남자가 없이 궁희와 소희를 낳고, 궁희와 소희 역시 남자 없이 황궁, 백소, 천궁, 흑소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인구가 계속 벌어요. 벌어지면서 인구가 많아지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돼서 인간이 욕심이 생깁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선악과는 포도예요. 포도의 원산지는 중앙아시아입니다. 자, 인구가 벌어지고 마고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자 하늘의 물을 빌어와서 마고성을 깨끗이 청소를 하면 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비슷하고 중앙아시아 지역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신화 속에서 발견되는 홍수와도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인구가 많아진 마고성은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나갑니다. 그래서 황궁, 백소, 천궁, 흑소가 인솔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 황궁이 적통을 이어받은 그룹입니다. 마고성에. 그래서 천산주, 가장 척박한 북쪽으로 나간 세력이에요. 황궁의 아들이 유인, 유인의 아들이 한인, 한인의 아들이 한웅입니다. 한인, 한웅에 오면은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한인은 단군 신화에서 하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웅은 그 아들이고, 그 아들이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웅녀를 만나서 단군을 낳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부터는 고조선 신화고,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상세하게 언급되는 내용은 한단고기에 나오는 것이죠. 자, 이거는 홍산 문명, 만주에 있는 홍산 문명, 중국은 중국의 시원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약간 신석기
거의 세상에서 제일 빠른 신석기 문명이라고 봐져요. 이 세계 한 6천년 전, 6천년 전이고 이때 이미 사회적 분화가 있었고 국가 형태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제사장이 있었고 수공업자가 있었고 농사를 지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여기 여신상이 발견돼서 큰 충격을 줬죠. 가부좌를 틀은 것으로 알려진 여기는 보근한 모습도 있네요. 그래서 가부좌는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의 형식이 아닙니다. 앉는 방식이. 그래서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 여신이 마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고성을 나온 황궁은 계속 이주를 하면서 마고성의 모습, 마고성을 기리는 그 소도를 계속 성지를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마고성의 이상과 배움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여신이 마고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신 자체 존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대 사람들의 그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신들이 다 여자였습니다. 여자 말씀드린 것처럼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흘러오면서 뒤에서 그 여자 신을 남자 신으로 이렇게 윤세 강요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가 등장한 지는 2000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 우리는 뭐 서기 6000년 전 이상, 1만 년전 이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여자가 셌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훨씬. 그래서 이 홍산 문명에 이 사람은 딱시 중국 본토 문명권이 아니었고 우리의 문명권,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파미르 고원에서 동북 방향으로 계속 이주해 오던 우리의 원류죠. 그리고 그 지역민들하고 만나면서 지역민들을 융화시키면서 어떤 그룹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고조수로 낙찰된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면 이렇게 돌탑을 쌓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보면은. 이 마고서 이성 쌓기를, 돌 쌓기, 탑 쌓기를 하면서 여러분 뭔 생각하십니까? 아, 이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참 때가 많이 묻었네. 그 나를 닦는 느낌이죠. 예. 마음을 닦는, 가다듬는 것인데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DNA에 있는 것인지는. 그렇지만 그 기준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홍산 문명에서 그 여신의 재상을, 여신의 모습을 보셨겠지만 우리 고조선 문명에서 많이 나오는 소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지죠. 그 성지에 사람이 도망가도, 범죄자가 도망가도 잡지 않고 동물들 사냥도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반도에 사람들이 몇천 년부터 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 당시 고인돌 문명 시절부터 이미 우리와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증거들은 나오고 있죠, 여러 군데서. 그때부터 우리는 소도였다. 성스러운 곳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광역이 위축되고 쪼그라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모여든 곳이 이 한반도였다. 뭐 주변 여러 세력들도 같이 따라 들어왔겠죠. 그렇지만 그 분위기는 유지가 됐다. 여러분이 불교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또뭐 다른 종교를 다니든지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제일 먼저 앞서죠. 사람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종교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 이전에 그런 종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종교들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예전부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다른 종교들이 왔을 때 그걸 쉽사리 수용하게 됐던 것이고요. 지금 세상이 이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들어서 더더욱 그게 분명해지고 있죠. 새로운 리더십. 우리한테는 전 세계 문명을 이끌었던 그런 기억을 우리 DNA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고, 우리 문화의 힘은 이미 여러 군데서 다른 사람들한테 동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감을. 옛날에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뜻, 그것을 우리가 계속 지켜왔고, 그것이 다시 세상에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